그래서 체임원이 복화 2의 4입니다.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안 들려. 댄스. 잠깐만요. 도원아, 시험지 도대체 몇 년 뒤에 낼 거냐? 얼른 내. 댄스. D. N. 오케이. 그래서 요런 뜻이니까 무슨 시죠? 그렇죠. 가만 보니까 이 책은 하다씨를 써서 뭘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그 다음 점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캔. 여기서 책에서는 이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조동사라고 가르쳐 주고요, 저는 양념씨라고 합니다. 조동사는 왜 조동사라고 이름 붙였냐면 동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다시들을 도와주기 때문이고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사용합니다. 원래 모습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캔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이 오면 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만들어 주죠. 오케이. 그 다음 make. make. 오케이. 그 다음에 we. 그 다음 hop. h o p. 계속해서 하다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make, hop, jump, dance. 계속해서 play. play. 그 다음에 swim. swim. s w i m. 계속 play, swim, hop, make, jump, 하다시. 그 다음 run.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자, 문장은 뭐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들 만나볼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들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오케이, 문장들 만나봅시다. 시작. I can jump. I can jump 이러죠. I can jump.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를 보고 조동사라고 한다 했어요.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동사 하다시라고 하는 것들이 옵니다. 그리고 조금 조동사가 들어갔을 때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나는 점프 할 수 있어 말고 점프 한다 라는 표현은 I jump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는 점프 한다 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되는데 he jumps 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얘 하다시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to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다시가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시 s를 붙여요. 그런데 그는 점프 할 수 있다 해서 여기다가 양념시 can을 집어넣게 되면, 조동사를 넣게 되면, 자,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돼. 그래서 그는 점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뭐다? he can jump가 되는 거예요. 여기 s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도와주는 녀석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하다시를 써야 됩니다. 뭐 s가 붙어 있거나 이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어떨 때는 s를 붙이라 그러더니 또 어떨 때는 붙이지 말래, 헷갈릴 수 있겠죠. 조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모습대로, 조동사 쓰느라고 머리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s 쓰는 규칙까지 또 생각하라니까 머리가 또 힘들잖아. 그쵸? 그래서 그 규칙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케이. 그리고 너는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can you jump? 그쵸, can you jump 하면 되는 거죠. Can you jump? Yes, I can jump.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can jump. You can jump. You can jump. 내가 점프할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싶으면 can I jump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can이 조동사라고 했죠.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can you, can I 하면 물음표, 묻는 문장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너는 점프한다는 you jump였죠. 여기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어서 넌 점프하니는 어떻게 만들었더라? 오케이. 이게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고 두가 들어있고 얘를 꺼내서 써먹는거죠. 넌 점프하니는 뭐였다? Do you jump였어. 됐습니까? 너는 점프한다? You jump. 너는 점프하니? Do you jump. 근데 너는 점프할 수 있다? You can jump. 넌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이렇게 된다는 차이점도 알아두세요. 없던 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we can jump 하면 되겠죠. we can jump.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can swim. I can swim.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can 뒤에는 무슨 씨가 와야 된다? 하다 씨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를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나는 행복하다는 뭐죠? I am happy죠. 저거는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can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에 am, are, is, am, is, are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be동사라고 하죠. am, is, are, be동사라고 하는 이유가 원래 모습이 am, is, are의 원래 모습이 뭐기 때문이다? be기 때문이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뭐였는데? I am happy였는데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은 I can be happy였어.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can swim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We can swim. 그렇죠. 이제 재미없다 그치?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We can be happy. 어떤 때 be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어떤 학생들 막 이렇게 막 뭐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를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이러면 안 돼. 조동사 뒤에는 하다 씨가 와야 돼. 이거 어떤 씨라서 하다 씨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는 게 be 동사의 역할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can dance. I can dance. 자, 이번엔 조금 다른 거 이 대답 듣고 싶어. 춤추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난 춤출 수 있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겠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너 뭐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난 춤출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What can you? 자, 하다 라는 말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What can you? 됐습니까? What can you 하면 안 돼. 됐습니까? 너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do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하다기 때문에 하다시의 대장임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What can you do? I can dance.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Okay, you can dance고요. We can dance겠죠. 그 다음에 You can play. You can pl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can you do? 라고 묻는다 했죠. 너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I can play. 난 놀 수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